1970에서 1980년대를 주름잡았던 미녀스타 정윤희가 때 아닌 화제다. 1954년생으로 경상남도 충무시에서 태어났다. 유년기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동으로 이사를 가서 그곳에서 초중고 시절을 보냈다. 해화여고 시절 정윤희는 외모로 이름을 날렸다고 한다. 다음은 정윤희와 유년기를 보낸 친구의 회고랍니다. 정윤희의 어릴 때 꿈은 피아니스트였다. 그래서 고교 졸업 후 친구와 같이 대학 응시를 했다. 그러나 친구는 S대 음대에 붙었지만 정윤희는 떨어졌다고. 그 친구에게 경쟁심을 가진 정윤희는 그 친구의 1년 후배가 되기 싫어 미술로 전공을 바꾸었다. 주로 명동 일대에서 활동하며 서울 말씨를 익혔다고 하는데 그곳에서 정윤희는 부산 미니스커트로 불리며 그 일대에서 외모로 유명했다고 한다. 미술을 지망했던 정윤희였지만 당시 생활비가 부족했고 또 그녀의 외모가 전국구임을 알게 된 정윤희는 배우로 장래 희망을 바꾼다. 그래서 그녀가 첫 번째로 응시한 영화가 1974년 최고 흥행 영화로 유명한 별들의 고향. 그러나 배우 경험이 없던 정윤희였기에 여주인공 심사에서 탈락하게 된다. 별들의 고향은 정윤희 대신 안인숙이 여주인공 자리를 꿰차게 된답니다. 23일 방송된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서 게스트로 출연한 김수로가 대한민국 3대 미녀로 정윤희, 김성령, 손혜진을 꼽았기 때문이다. 방송 후 35년 전 은퇴한 정윤희는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면서 재조명되고 있다. 정윤희는 1954년생으로 1975년 영화 욕망을 통해 데뷔, 해태제과 전속 모델로 주목받았다. 이후 TBC, 동양방송, 쇼쇼쇼 MC를 맡으면서 스타덤에 올랐다. 1980년에 개봉한 뻐꾸기도 밤에 오는가 출연으로 대종상 여우주연상을 타기도 했다. 특히 영화 사랑하는 사람아를 통해 1981년 제17회 백상예술대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다. 정윤희는 장미희, 유지인과 함께 1970년대 여배우 트로이카로 이름을 날렸지만 외모로는 늘 으뜸으로 꼽혔다. 동양권에서는 보기 드문 선이 굵고 윤곽이 뚜렷한 서구형 미인으로 해외에서도 주목했다. 특히 일본에 갔을 때 현지 영화인 중 한 명이 일본 인류 여배우 100명을 합쳐도 정윤희의 매력엔 못당한다는 말을 했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세계적인 스타 성룡과의 일화는 유명하다. 성룡은 정윤희는 내 이상형이다고 밝히며 열렬한 구애를 펼쳤지만 정중하게 거절당했다는 소문은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정윤희는 문남성들의 구애를 다 뿌리치고 유부남이던 조규영 중앙건설 회장과 간통 사건에 휘말리며 세상을 놀라게 했다. 결혼 전 조규영 전 회장과 정윤희는 간통 혐의로 논란이 일었다. 두 사람은 간통 혐의로 구속됐으나 조규영과 전 부인의 합의로 풀려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간통 혐의 보도 이후 조규영 전 회장과 정윤희는 8살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4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다. 이 일로 유치장에 수감되기도 했던 그는 부인의 고소 취하로 풀려나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다. 1984년 조 회장과 결혼하면서는 연예계를 완전히 떠났다. 정윤희 남편 조규영은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를 졸업했고 이후 아버지의 뒤를 이어 건설회사를 운영한 사업가다. 조규영은 정윤희와 결혼 전 이미 아내와 자녀들이 있었으나 이혼했다. 정윤희는 조규영 전 회장과 결혼 이후인 1993년 한 가구 회사 광고에 등장했다. 해당 가구 회사는 남편 조규영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던 가구 회사라고 전해졌다. 그러나 정윤희는 이후에도 드라마와 영화 등 연예계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다만 2011년 MBC의 한 방송을 통해 정윤희는 팬들에게 남기는 손편지를 전하며 근황을 전했다. 이후 정윤희의 근황이 전해진 것은 2014년이었다. 정윤희가 소유했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간 사실이 알려지며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이후에는 정윤희에 대한 근황 등이 전해지고 있지 않다. 정윤희는 영화 욕망을 통해 데뷔했다. 이후 청실홍실 물망초 세자매 뻐꾸기도 밤에 오는가 앵무새 몸으로 울었다 등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며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다. 정윤희는 당대 최고의 여배우로 여배우 트로이카 중 한 사람이다. 그 후 평범한 주부로서 살아가던 그에게 잇따른 시련이 닥쳤다는 소식은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남편의 사업 실패와 막내 아들의 사망, 20년간 살던 압구정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는 등 악재가 겹쳤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USC에 재학 중이던 정윤희의 아들은
2011년 급성 폐렴증세로 입원했으나 끝내 사망했다. 정윤희는 지난 26일 아들이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으로 다시금 팬들을 찾아왔다. 안타까운 소식으로 찾아 평범하게 세 자녀의 엄마로 살아가던 정윤희 아들은 급성 폐렴 호흡곤란이 사망 원인이라고 알려져 더 큰 안타까움을 주었다. 정윤희 아들은 한국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미국의 USC에 재학 중이었다. 정윤희 아들은 정윤희의 유일한 혈육으로 공부 잘하는 엘리트로 알려졌었다. 정윤희 아들은 2002년 13세의 나이에 국내 최고로 꼽히는 영재학교를 졸업했다는 사실이 보도되기까지 했다. 정윤희는 2001년 7월 4일 한국영상자료원이 주최한 정윤희 영화주간에 자신의 아들과 모습을 잠깐 드러내기도 했는데 이때에도 5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여전히 고운 미모로 많은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이름하여 정윤희 영화주간 행사는 그녀의 대표작 5편을 선정해 매일 한 편씩 상영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정윤희는 가장 애착을 가졌던 영화 사랑하는 사람아가 상영되는 날 이번에 사망한 막내 아들과 함께 행사장을 찾기도 했다. 정윤희 아들은 정윤희 집안 내 유일한 핏줄이기 때문에 대중들은 이번 사고에 대해 더욱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 각종 루머와 설로 난무하던 정윤희 아들 사망 원인은 약물과다 복용으로 판정이 났다. 어떤 물질의 약물인지는 아직 더 파악해야 한다고 해당 관계자는 밝혔다. 1차 부검 결과에서는 직접적인 사인으로 작용한 약물이 마약이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다. 직접적인 정윤희의 아들 사망 원인인 결과적으로 의사가 표명한 대로 급성 폐렴, 어큐트 누모니어로 인한 호흡곤란이다. 급성 폐렴의 원인은 성별이나 유전적인 요인이 주요 위험 요인은 되지 않는다. 정윤희 아들 사망 원인이 된 이 병은 폐의 세균 감염으로 생기는 호흡기 질병이다. 증상은 갑자기 오한이 나거나 높은 열, 기침, 가래, 가슴 아픔, 숨차기와 전신 중독 증상이 있다.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은 2대 3주 내에 회복되고 영구적인 손상이 남지 않지만 심한 폐렴의 경우에는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정윤희 아들 사망 원인은 정윤희의 아들이 미국 내 대학에서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심했다는 점도 꼽을 수 있다. 유학생활로 인해 한인 유학생들이 스트레스가 적지 않다는 것은 익히 잘 알려져 있다. 일부 미국 내 한인 유학생들은 학업에 대해 부응하지 못하거나 기대감보다 성과가 덜 나올 경우 스스로 실망과 좌절에 빠져 마약 흡입이나 음주 등 탈선의 길로 들어서는 경우가 많다. 설상가상으로 20년 넘게 거주해왔던 압구정 아파트도 중앙건설의 자금난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경매에 붙여졌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민의 추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몇 년 전부터 계획을 세웠으나 남편의 사업 등으로 인해 망설여 왔다면서 이처럼 이민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연예계를 떠난 이후에도 계속 팬들의 시선을 받는 것도 그렇고 평범하게 살고 싶은 소망에 의해서 이민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최근에 한간에 알려진 경제적인 여건 때문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이민에는 남편도 함께 동행할 것이며 미국에 간 후에도 남편은 한국에 자주 올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윤희는 미국 이민을 준비하다. 여의치 않자 경기도 모처에서 조용히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도 만납시다.